정상 끊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얘들은 마우레타니아로 가고요. 반란이 터질 겁니다, 여기.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리비소사 점령했고요. 여장 그리고 반란군 있었지. 이렇게 모집해주죠. 반란군 좀 있는지도 까먹고 있었네. 턴 넘기고요. 뭐 전부 다 적인 거는 그냥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돈이 적자가 나는 거는 좀 그렇다. 공작이죠, 그냥. 저 오레타니 잔당이고요. 카르타노바는 왜 반란군이니까?
자, 얘들 역병은 다음 턴이면 끝날 거고요. 쟤는 누만티아의 반란군 정리합니다. 내일도 할까요? 하지 싶어요. 하지 싶은데 하지 싶어요 아마. 자, 갈레키아의 반란이 터질 거예요. 하지 싶어요 아마. 하루에 요즘 한 번 하잖아. 인간세가 좀 길어요. 나머지 남은 게 인간세인데 인간세가 좀 길어서.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아, 생각하기 빡치네. 이게 뭔데? 이게 뭐고 이거? 혹시나 사군 툼을 혹시나 정말 혹시나 공격해 올까 싶었는데 공격을 해오네. 야간 끝나고 강아지 태우 지금 간다고요? 1시에? 새벽 1시에 걸까요? 그러면 enemy reinforcements approaching.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따가 마치고 이제 가신다는 거구나. 아침에 근데 가면은 주말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거 하지 않겠어요? 차 같은 게 많이 막히지 않겠어요? 야, 신성대 이거 뭐냐 씨발. 이거 신성대 씨발 저 졸라 무섭네. 지난번 저는 그 뭐야 전기 자전거 탄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 뭐야 일반 자전거 안 타고 원래 전기 자전거만 타십니까?
신성대 빡시다. 하, 우리 고양이들도 그렇게 산책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신성대 되게 아니 고양이 그게 산책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이들 일반적으로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개들은 예를 들면 주인하고 같이 외출한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집 떠나면은 그냥 아 좆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좆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나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억지로 만약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번에 이제 몇 번 이제 양파한테 그 목줄 걸어서 그 데리고 나가볼까 하고 이제 시도를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항상 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포기했지 뭐. 자, 여러분 잠깐만요. 한 발 빼고 씨. 제가 그 정도 속사단입니다. 아이 씨발 잠깐만 한 발 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난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자, 아무튼 시가 점령했고요. 가이틀리가 지금 루시타니가 팅게스 먹고 가이툴리가 볼로빌리스까지 왔네요. 마우리가 망했나 보네. 자, 카르타노바의 약탈 걸어주고요. 코르도바 먹고 사람 되게 고생시키네요.
For the tribe! Warriors, all! Can I finish my wine? Ready for battle! 자, 턴넉입니다. 이건 로담 합시다. 로담 하죠. 샤넨 저기서 걸리네. 야, 여기서 여설 먹네요. 아까 만약에 역병이 안 걸렸으면 저게 안 당했을 텐데. 일단 이건 살았고요. 살긴 살았고요. 이거는 군단을 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격해서 마실리족은 전멸 했고요. 사건토로 올려둔 거 처리했습니다. 드디어 처리했고요.
얘들은 아스트리아로 아스트리카로 가고. 이거는 한번 재미를 해보죠. 재미를 한번 해보죠. 쟤는 뭐 저렇게 잘 싸워? 자, 가데스 점령했고요. 이 새끼 뭐냐 이거? 턴 넘기죠. 이제 끝나겠네.
자, 보조 의회 기술이 이제 완성됐네요. 자, 이 보시면 칩니다. 자, 이 보시면 함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 매복합니다. 턴 넘기죠. 식량 내릴 수 있구나. 가르타고 육군 잔당이고요. 상은 좀 그냥 넘겨줘요. 넘겨주고 이 외심에 있는 모드로 탈환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냥 반란군이네.
자, 볼레빌리스 먹고요. 자, 루시탄이 망했어요. Be well. 남아 있는 거는 가이톨리하고 카르타고밖에 없네. 틴지스의 반란 터졌고요. 임시로 회전 맺어주고 자, 카르타고 망했습니다. 사군 좀 탈환했고요. 자, 이제 가이툴리밖에 없죠. How can I assist you? Ready for battle. I am Kingston. We cannot do that. 자, 가이툴리 망했고요. 그리고 발랑군까지 정리해 주죠. 자, 끝났습니다. 리구리아입니다. 리구리아.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 게임은 되게 쉬웠어요. 자, 켈트 문화입니다. 뭐 켈트 문화의 켈트 부족입니다. 어려울 거 없고. 81턴째고요. 기원전 212년이고 자, 100일은 3번 전투했고 그 중에 3번이 직접 전투였고요. 아니 그냥 그 농담한 거야. 저 세율은 요렇고요. 돈은 지금이에야 이제 남습니다. 원래 좀 많이 쪼들렸고요.
기술은 요거 다 연구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요거 연구해주면 나 게임할 때 도움 많이 되고요. 외근 아까 한번 보여드렸고 수입이 많이 생기는 곳은 이 그 갈리키아, 그 다음 시칠리아, 마그나 그라이키아, 누미디아 6순입니다. 칭령 포함해서 자 뭐 그 전략지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제노바에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로마랑 전쟁 중이고 그 주변에 요 친구들은 같은 켈트 쪽이긴 한데 다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로마 소국들이고요. 원래 다른 세력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리구리아가 AI 팩션일 경우에는 서로 이제 켈트 부족들끼리 연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바로 시발놈들이 배신을 하네. 아까 처음에 초반에 엿을 좀 먹었었죠. 근데 초반에 로마 군단이 좀 공격을 해와요. 고고하고 켈트 부족들이 공격 효능을 다 막고 이제 갈리아 지역을 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갈리아 지역을 정리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나름 쉽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게 제1의 목표예요. 그동안 마실리아가 공격을 안 해오기를 바라야죠. 자, 끝. 봅시다. 요 다음 팩션은 뭐였더라? 이 다음 팩션은 마사이실리네. 근데 마사이실리가 내 생각에 이게 메이저 팩션이 아니에요. 이번 게임에서는 메이저 팩션이 아니라 가지고 아마 이게 병종이 있나 모르겠네. 그죠? 이게 없잖아. 병종이 없고. 잠깐만요. 병종만 확인해 볼게요. 고생 꼬라지가 고생 좀 하겠네 이것도. 이거 1티어짜리 연구하면은 아 그래 3티어의 누미디아 귀족 보병대 나오네. 이거밖에 못 쓰겠네 이번에도. 고생길이 환하네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마실리 부족은 옛날에 했었고요. 제가 마사이실리는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다. 자, 안니발 캠페인의 리구리아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